미국 텍사스주의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로 텍사스의 주도입니다. 지난 6월, 이 도시에서는 미국 수도협회에서 매년 시행하는 컨퍼런스 및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수처리 분야 전문 기업 자일럼을 비롯해 전 세계 60여 국에서 600여 개 물산업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물산업협회 등과 함께 14개의 물산업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ACE Conference is probably our biggest drinking water, and it's been about 2 years since we've all gotten together. So this was canceled because of COVID. So water has been around for a long time. The infrastructure has been around for a long time and needs replacing. And now it's getting a lot of focus, federal funding and other things. And so what I'm trying to do is get more young leaders interested and invested in water, which has so much opportunity. 국내 물기업은 약 98%가 중소기업으로 개별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해외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So now we are looking for the good local partners. 물 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한국에서 검증된 물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시장 퇴출단을 우선 선발을 합니다. 이런 전시회가 대표적인 지원 케이스고요. 시범 설치를 한 다음에 뭐 효과 검증이 된 그 제품이나 기업들에 대해서 판로를 열어주는 그런 사업의 장도 여기서 열어주고 있습니다. 전시회가 기업을 알리는 목적도 있지만 그런 사업의 첫 걸음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이스 컨퍼런스가 열리는 3일 동안 전문가 세션에는 많은 인원이 몰렸습니다. 수처리 전문 기업인 동양수기산업은 이날 정수장의 슬러지 제거 설비인 하이브리드 슬러지 수집기를 선보였습니다. 슬러지가 배출될 때 함께 배출되는 물의 양을 줄인 이 설비는 해외 바이어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년 만에 열린 컨퍼런스는 세계 물 산업의 동향과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Instead of the stainless steel, geotextile. Geotextile. It's a hydrophobic geotextile. So all the traditional plate settlers that you'll see are stainless steel. 지금 전체적으로 그 장비 쪽보다는 누수라든지 또는 운영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그 출품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 손실을 억제하고 물 생산과 사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여집니다.